오버웨이트에서 나오는 캐릭터 유구드라시? 걔가 입는 옷이래요. 네, 이거 한번 입고 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입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팔이 없네. 진짜 망토네.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거? 맞아요? 아 이렇게 쓰고 하라고? 이거 좀 아닌데? 한 번만 쓰고 유구드라시. 안녕하세요 부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여기서 뵈니까. 안녕하세요. 아 아오기 아오기님이. 아오리 아오리. 아오리. 아, 아오, 아오. 항상 아오기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 방송 잘 보고 있어서 진짜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한 번 더요? 아 죄송해요. 다시 뭐야 이게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꼬마랑님.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 네 아 아오리님. 오 맞아요.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됐나요? 네. 아 들린다. 죽어가는 그랑버스 대륙을 살리기 위해 나 통표침 됐다 이거. 나 통표침 됐어. 그 빛을 손에 넣는 자 세계를 어. 손에 넣으리. 자 이제 게임 진짜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해봐서 궁금해요. 궁금했어. 그랑버스 대륙의 새 나라. 그랑버스 대륙의 새 나라. 검과 마법의 왕국.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공중파 실패라고? 아 괜찮아. 너무 뜬금없이 와가지고 각국은 크리스탈을 찾기 위해 크리스탈을 찾기 위해서 각국이 파견을 해서 대원정 시대를 알린다고 합니다. 어때 소리 괜찮으세요? 대원정 시대의 종말을 구하던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오케이, 대원정 시대 오 캐릭터 이뻐 스카디 잠깐 뭔가 있어요. 이게 아직 좀 테스트 버전이라 소리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음성 같은 게 어 뭐야 아까 그 우산녀 아니야? 아까 천연명도에서 날아다니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보니까 지금 두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스킬을 지금 터치해보면 빅뱅 원래 여기서 소리가 안 나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와 그래픽 진짜 좋아. 요즘에 모바일 게임들이 그래픽이 미쳤어요. 스킬을 사용하면 전투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영웅의 스킬 아이콘 터치에 다양한 스킬을 사용해보자. 일단은 아 요 캐릭터구나. 요 캐릭터는 요 캐릭터 뒤에 있는 얘 예쁜 꽃이 필 거야. 보이시죠? 아 얘 힐러구만. 아까 제가 이거 망토 주신 거 이거 망토 아 얘구나. 뭐야 아 끝났어? 뭐야 나무 아 기술이 기술이 아 저 나무야? 이건 뭐냐? 이 두 번째 스킬 한번 써볼게요. 예약을 해서 쓰는 그런 형식인가 보다. 나무 자라. 저건 뭐야? 헐. 이게 뭐야? 헐. 진짜 오바이트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지구를 망쳤어. 크리스탈 때문에. 아까 나온 애다. 이쯤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나트 수고했다 멍청이들 덕분에 일이 쉽게 풀렸어. 이놈이 나쁜 놈인가봐. 악당 크리스탈이 깨져버렸죠? 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지금 스토리인가봐 계속. 스카디
원정은 실패했다. 그 아까지 지구를 뽀개고 그러니까 크리스탈은 빛과 함께 사라졌고 세상은 검은 안개에 휩싸였다. 탄식과 절망만이 가득 찼을 때 하늘에서 네 개의 빛이 내려왔다. 지금 계속 그 오프닝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가 봐. 빛의 조각, 사람들은 그 빛을 그렇게 불렀다. 크리스탈 깨지고 그날 이후 세상엔 주인 없는 예언이 떠돌았다. 빛의 조각이 모두 모였을 때, 어? 뭐야? 다리도 있네? 뭐야? 아, 빛의 조각이 모였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어? 아까 그 주인공이다. 나트. 얘가 주인공인가 봐. 딱 봐도 빨간 머리죠. 드래곤볼? 5년 후. 어, 5년이나 지났다고? 사운의 조각? 아, 이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홍월량. 드디어 선정할 수 있나요? 오케이. 맨날 뭐 게임하면 풍월량 누가 먹었더라고 맨날. 어? 누가 먹는 거야 맨날. 됐다. 되죠? 제 이름? 제 이름 진짜 오랜만에 해보네요. 웬만한 게임들 다 제 이름 있는데. 나트. 그 다음에 옆에 누구야? 세리스. 질풍을 싣는 활. 빛을 잃은 열쇠. 나트. 옆에 빛을 잃은 열쇠는 뭐야? 어, 등 뒤를 공격하지 않는 게 하프의 긍지 아니었네. 하프가 뭐요? 하프엘프? 이봐요 너희들 지금 스토리 진행되는 것 같아. 멋진 정면승부가 되겠군요. 제 옆에 세리스 쟤는 누구냐? 갑자기 나왔어?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스 기술 한번 써보죠. 예약 먼저 하면은 먼저 쏘는 건가? 뭐야? 아, 다른 애가 죽여버렸어요. 그냥 쫄이라서 그냥 한 방에. 세리스 끝났어요. 여기 끝났습니다. 목걸이는 다 모았지? 예. 그럼 안 보이게 잘 치워놔. 들키면 귀찮아져. 에? 뭐야 얘네들. 정체가 뭐지? 잘 치워놓으라고? 내가 여왕이 되면 다 해결될 일이야. 아, 그 무슨 그건가 보다. 왕가 그거. 그땐 또 힘으로 빼앗을 거다. 뭐지? 캐릭터 봐. 왜? 하기 싫어? 아니요. 계속 돕겠습니다. 뭐야. 완전히 여왕이네. 여왕님이네. 그쵸? 오케이. 아, 끝나면 이렇게 세 개 그 쫄 하나 잡고 후열, 중열, 전열 중에서 하나의 위치를 터치해서 선택한 영웅을 팀에 배치할 수 있다. 아, 전열, 중열, 후열. 보통 앞에 탱커들 많이 놓지 않네? 배치된 애들 중에서 한 명 선택해서 팀 리더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장 누르면 갈 수 있다. 야, 잠깐만. 요번 여기다 넣을래요. 더 이상 등록할 수 없다고? 야, 빠져. 야, 너 빠져. 요번이 앞에 가시고 궁수를 양날개로 놓으시고 힐을 이렇게 뒤로 놓으시는 게 맞을지는 안 맞을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서 잘 몰라. 저거 시연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걸. 한번 이렇게 할게요. 근데 원래 게임들이 이런 거니까 그쵸? 와, 이제 좀 많이 뭐가 나왔구만. 비전 트위넌 우회하죠. 아니 정면으로 갈까? 목걸이를 뺏어야지. 비전 트위넌이라는데? 신화 없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오, 충원하네. 어, 네가 있잖아? 내가 명예 신화 1위긴 하지만 그럼 됐어. 다른 건 필요 없어. 뭐야? 소리 좀 켜달라고? 아, 나 근데 스킬 소리가 안 나와요. 이거 왜인지 모르겠어. 테스트 버전이야 그런지 모르겠어. 응? 아, 게임 안에서 세팅해야 된다고요? 아, 게임 안에서 스킬 소리를 켜야 된대요. 네. 저도 처음 하는 거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스킬 이름 저기 설정할게요. 잠깐만. 이누님 스킬 보자. 오, 좀 버틴다. 이누님 주장 난격. 오, 아, 이누님 근접이었구만 완전히. 멋있었어. 그 다음에 요누님도 한번 스킬 써보고 싶어. 낙뢰수아. 그래, 어쩐지 배경음만 나오더라. 어? 커닝시티? 와, 저격. 와, 초반에 엄청 세게 놨네.
설마 내가 못 깰까봐? 세게 해놓은 거 아니야? 숨 마법사, 난 여왕이 될 거야. 그 다음 너희를 여기 다 쫓아내고 입구를 막아버릴 거야. 악역이야 완전히, 세레스. 우리 너한테 뭐 잘못했냐? 화난 거 있으면 사과한다. 친구 사이 섭섭한 거 있으면 안 된다. 너 가르쳐준 거 약간 오우거 스타일이네. 트롤 오우거 스타일이네. 버기. 누가 네 친구라는 거지? 난 고귀한 하프. 착각하지 말래. 아니마타 아이야, 잠깐 말 섞어준 정도로 친구라니 농담도 정도 같아. 말이 너무 심합니다. 가자. 장난 아닌데? 잠깐만, 나 소리 좀 설정해야 돼. 나 지금 스킬 타격음이 안 들려. 어쩐지 이상하더라. 나는 이게 정상인가. 그래서 로비로 들어가. 설정해야 돼. 아, 여기 다 왜 꺼져 있어? 목소리도 있었네요. 아, 이거 누가 꺼놨어 이거? 아, 이 목소리를 다 못 들었네. 다 내 목소리를 했잖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건가? 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기분 좋은 바람이네. 기분 좋아. 누님 목소리 좀 들어야지. 애기 엄마를 좀 줄이고. 이번엔 어디야? 귀찮아. 재미없어. 야, 왜 다 욕해줘? 뭐라도 좀 해봐. 어? 내가 아까 욕해로 다 했나? 남캐 하나 있어야지. 남캐를 하나 넣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애가. 이거 뭐야? 우섭인 줄 알았네. 오프. 이 로봇은 암호입니다. 어, 이렇게 소리가 잘 나오는데 아까 공격할 때도 다 소리 나왔겠다, 그쵸? 훈련하는 방법이 아, 이거 누르면 훈련한다고. 2레벨 이상의 영웅에게 골드를 사용해 특정 상 레벨업. 야, 레벨업 하지마 얘. 야, 하지마.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되는 또 다른 영웅과 골드가 필요하다. 여기 아까 전에 허접한 애들 이렇게 골라가지고. 오, 9레벨까지 올라가네. 아, 안돼 얘, 안돼. 좋은지 안좋은지 모르겠어. 정보료는 만. 어? 나와. 아닙니다. 나는 아까 이누님. 가자. 이걸로 끝. 어, 약간 격투가네요. 발차기 위주. 파이란, 질주하는 주작. 그리고 아까 이 안경. 이름 에스타. 나이 비밀. 에스타. 나이 비밀이래. 박힌 총알은 그냥 가져. 어. 뭐가 알고 싶어? 약간 저격수인데. 내가 알고 싶어. 부합을 잘해야겠네. 다 총으로만 하면 되려나? 어? 잘 봐요. 이 빛나는 재능을. 리무. 뭐야? 끝?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 맨 앞에 있는 유그드라실. 아, 뭐야? 안 돼, 애기잖아. 이리 와. 뭐 이렇게 통통해? 유그 보고 싶어 왔어? 완전 애기인데? 이걸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있구나. 우리 누님. 나와 함께. 아, 누님이 고생했어. 어. 하프의 긍지를 잘 받아. 하프의 긍지. 이번엔 어디야? 이대로 가는 걸로. 이대로 가는 걸로. 자, 모험을 떠나볼까? 드디어 이제 소리도 잘 나온다. 지대로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 그대로 가는 걸로. 이번엔 지대로 싸워야 이제 소리도 다 나오고. 일일이 싸우려는 힘드네. 좀 쉽게 풀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전투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자동 기능과 전투를 빠르게 진행해주는 배속 기능이다. 이건 이용하겠어. 어, 스피드 소리가 엄청 크네. 그래, 이게 타격감이 이게 있지. 소리가 있으니까, 그쵸? 와, 근데 비 안 달았죠? 그렇고. 어, 육구! 육구 힐러 아니었어? 이리 와! 육구 혼자서 다 하는데? 좀 더 진행해야겠어. 좀 보스 같은 거 좀 잡아봐야겠는데. 너무 세가지고 뭐 다른 애들 스킬 볼 시간이 없네. 육구가 다 하는데. 야, 힐러 둘 해도 돼, 이거. 육구 또 하네. 육구가 턴이 빠른가 봐.
용인님 스킬 한번 써보죠. 총 쏘는. 어, 피포샷이야. 오. 와. 데미지 2300. 아주 초반이라. 박힌 총알은 그냥 가져. 어, 총 마음에 든다. 총, 뭐, 옷 같은 거 줬는데? 뭐지, 저거? 이게 뭐야? 은은한 초심자의 천 옷? 가볍고 후대성이 좋아. 훈련용 천옥? 아, 필요 없어. 1성짜리 그 쪼를 계속 주네. 어? 레벨 8하고 주나봐. 필요도 없는데. 어? 뭐야? 왜 남캐로 해야 돼? 이러면 좀 곤란한데? 왜 그러셨나요? 아, 목소리도 다 있네요. 더빙돼 있네. 그래서 뭐가 남죠? 아까 전에는 그 소리가 안 나오게 하니까 빠르게 그냥 스킵이 되는 거였고. 바보 같은 소리군요. 대사도 빨리 나오네. 거기 씨라면 우리 이해... 다 나오네. 그만. 남캐는 지금 나오잖아요? 너까지 나한테 그러지 마. 누님 목소리 좋았잖아. 잠시만요. 혼자 있게 해줄래? 알겠습니다. 있고? 전 근처에서 열매나 좀 구해올게요. 열매. 음식이라도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겁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 세리스님은 잘못이 없어. 뭔가 아팠던 기억이 있었던 것이지. 어. 못할 짓이네. 뭐야 이 녀석 뒷담화 까는데? 이봐, 난 그냥 지나가던 중이라니까. 검은 송곳니? 뭔 왕을 노리니 말이 헛소리야. 그리고 말 끝마다 잡점 하는데. 검은 송곳니. 잡는 것도 정도가 있어. 죽여버린다. 가면 썼는데? 잠깐만요. 검은 송곳니인데 마스크 썼어. 넌 또 뭐야? 죽이지 마세요. 이분들은 지금 오해를. 걸어온 싸움은 피하지 않아. 그게 프로다. 맞지. 걸어온 싸움은 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절 정도로 끝내주십시오. 그럼 협력하겠습니다. 죽인다고 하면 저쪽에 협력하겠습니다. 뭐 돈도 안 되는 일에 피를 볼 순 없지. 그래도 저쪽에 협력하겠다고? 너 힘 좀 쓰냐? 열심히는 합니다. 어, 붙는 건가? 아, 둘이서 같이 하는 거구만. 어, 기술, 주인공 기술 좀 볼까? 홍친 폭탄. 적기 기술이야. 어설트 슬래시. 오. 별로야. 세리스가 짱이구만. 폭탄비. 어. 크로노 블레이드? 이거 뭐야? 어, 필살기. 대박한다. 어. 이상하다. 옆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 사이로. 피사기가 이게 두 번째 게 피사기 1분짜리가 있구나. 야, 얘도 한번 써봐라. 검은 성곤님과 뭔가 기술 한번 써봐. 음속 사냥. 느리죠? 다 보이죠? 다른 애랑 속도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중요한 애가 아니야. 검은 성곤님은 지나가는 애야. 약한 애.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죽이지 말라는데 왜 다 죽이고 있죠? 오, 이게 초필살기. 오, 오. 아니, 야 주인공보다 더 멋있어 연출이. 그림자 슛 같은 느낌이야. 헐. 너. 키르가 주인공이구만 이거. 알고 보니까. 아니요, 그쪽 분에 비하면 멀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잠깐 비교되니까 가는 거 보소. 혹시 여기 출구가 어딘지 알아? 저쪽으로 쭉 나가면 왕도가 나옵니다. 출구 가봐도 될까요? 이봐,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대? 빨리 가자. 나보다 피살기가 멋있어. 빨리 가야겠다. 피냄새를 그렇게 풍기고 다니는 스킬을 멋있는 사람이 길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길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스킬이 너무 멋있기 가보겠습니다.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그야 난 일이 일이다 보니 피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데. 너 만만찮아? 나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고. 피냄새? 이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세요. 가 같이. 아, 잠시만요. 같이 피냄새. 뭐야, 한판 해보자고? 어, 혹시 먹을 것 좀 있으신가요? 아, 나트. 빛을 잃은 열쇠. 열쇠를 잃어버렸구만. 왜 이런지 알겠다. 세리스 씨, 얼굴은 잘 생겼어. 음식 구해왔다. 세리스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저런 애를 데리고 다니다니. 계속 울고 있으니까. 뻘쭘하긴 했다. 그게 너의 한계. 아, 예. 아, 이게 재밌는데 시간이 지금 몇 시야? 끝날 시간이야. 아, 이거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네. 여기서밖에 못 하거든요, 지스타에서. 여러분들 이 게임 재밌어 보이면 지스타 오셔가지고 오버히트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아직 이거 상자도 못 가봤는데. 어? 상자 빠르게 한 개만 까도 될라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버히트 넥슨 신작이었고요. 예, 지금 스킬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퀄리티가 엄청 높습니다. 보셨죠? 장난 아닙니다. 부르셨나요? 진짜 시간이 모자란 게 아쉽다 진짜. 선장분들 신경을 못 써서 지금부터 신경 써야죠. 아무튼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